계시고요. 왜 제가 그냥 정치인 줄 아십니까? 맞추신 분,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저희 시어머님이 정신이가 저도 정시로 했어요. 오늘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지민에서 태어났으며 일남 삼녀 중 막내이고요. 부모님은 펴 농사, 레몬, 오렌지 등 커인 농사를 하면서 저희 남매를 키웠었고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친척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2006년에 결혼하였고 지금은 남편, 이남, 이녀의 자녀와 함께 다단한 가정을 꾸려 춘향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가 그러듯 언어, 음식, 문화 등이 달라 힘들고 외로웠지만 가족센터에 다니면서 한글은 열심히 배우고 커피숍, 식당, 녹색장, 기아 자동차 등을 다니면서 결혼 이민자 워킹 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인사도 못하니 첫째 낳았을 때 엄마가 옆에 없어 무서웠던 때에는 고향 생각이 간절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사준 남편, 지부모님, 아이들이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하순군에서 방문한 가족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공무원으로 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방문화팀에서 국제결혼 정보 관련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언어 등으로 인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 체험 많은 갓들을 경험하며 이름 회전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문화팀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500세대가 넘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리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한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어려움에 저항 다문화 가족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